특별히 영상으로 준비했습니다. 아하. 영상으로 여러분들의 비밀을. 자, 첫 번째 커플의 영상. 나중에 또 다른 여자들 귀여워주고 조금 이렇게 일반적으로. 저 때는 이제 연애를 3년 동안 안 했을 때. 엄마? 눈썹이 없어, 눈썹이 없어. 내 꾸미지도 않고. 아무 신경도 안 쓰고 됐기 때문에. 누가 찍은 거예요? 뭐야? 누가 찍은 거예요, 그거를? 설레네. 아예 둘째, 두 번째 만난? 네, 두 번째 만날이에요. 진짜? 아, 너무 멋있어. 아니, 여기도 크고. 네. 남자랑요? 어머. 남자랑요? 농담 친구. 저 때는 진짜 아무 사이 아닐 때. 근데 진짜 아, 정말? 사실 저 자료는 김영희 씨랑 저랑 이제 가게 성인용품 가게를 한번 해보자 이래가지고 그 인테리어를 어떻게 할까 하다가 영희가 이제 친분이 있어서 제이슨 씨한테 했는데 그때 사실 일로서 만난 거예요. 셋이. 근데 하필 또 김영희 씨가 그때 셀럽5가 데뷔했을 때여서 너무 바빠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개인 취향이나 뭐 대화할 시간이 너무 많아지고 서로를 알아갈 시간이. 사실 저걸 왜 찍어놨냐면 저희는 이제 인테리어라든지 이런 거 나중에 좀 컨텐츠로 쓰려고 했는데 저거를 편집해주던 후배가 어떻게 짜짓고 보더니까 이 남자가 언니한테 마음이 있었던 포인트가 탁탁 그분이 오작교시네. 그래서 저렇게 편집을 해준 거예요. 그러니까 오작교는 뭐예요? 진짜 이어주려고 한 게 오작교인 거고 김영희 씨 때문에 알게 된 건 맞지만 사실 그분이 근데 그분이 언론에서 자기가 오작교다. 오작교다. 아니 마치 자기가 사람인데 메신저처럼 하는 게 너무 꼴보기 싫어요. 그 까마귀 중에 한 마리는 될 거예요. 그래도 오작교를 만들어주는 까마귀 중에 한 마리는 될 텐데. 부모님께서는 약간 좀 야, 너무 짧게 만나본 거 아니니? 아니, 진짜, 저희 엄마가 너무 재밌으신 게 이순이를 처음 본 날 솔직히 이제 결혼을 앞두고 뭐 이렇게 좀 진중하게 만나고 있다는 거 아셨어요. 근데 원래 대부분 어머 안녕하세요 좀 그럼하게 뭐 이름이 뭐예요 직업이 뭐예요 했는데 갑자기 멀리서 보자마자 키가 너무 크시다! 키가 너무 크시다! 얼마나 좋으셨겠어. 보자마자 고마워요. 너무 고마워요. 재밌으시다. 더레드 같아 지금. 너무 고마워요. 그래서 저는 조금 그래도 원래 딸같이 엄마들은 좀 서운해하고 막 이런 데잖아요. 맞아. 너무 고마워요. 이제 아빠가 더 강하셨어요. 아빠는 이제 처음 만난 날 한 말씀도 안 하셨어요. 근데 딱 이제 마지막 딱 악수하면서 그래 우리 집에 들어온 걸 좀 환영하고 고맙고 미안하고. 왜요? 왜? 뭐가 미안하냐? 아, 저는 솔직히 제 결혼식 날도 신부가 예쁘다는 말보다 신랑이 예쁘다는 얘기를 더 많이 들었어. 그래서 정말 신랑이 나올 때 다 감탄하고 워낙 피지컬이 키도 크고 하니까. 근데 기분 좋지 않아요? 그런 얘기 들으면?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질투라는 게 아니라 너무 내가 이런 남자를 쟁취했다니 뭐 이런 능력자 남편 쪽. 근데 이제 결혼식 날도 김영희 씨가 이제 또 뜻깊게 사회를 봐줬는데 축가를 하는데 축가 누가 했어? 저는 이제 배다혜 씨가 제가 10월에 어느 멋진 날에를 너무 좋아했었는데 저는 이제 신랑 쪽 부모님을 이제 등지고 이제 축가를 듣고 있는데 이제 김영희 씨는 사회니까 다 볼 수 있잖아요. 근데 갑자기 신랑 어머니께서 그렇게 하염없이 오해를 약간 뭔가 오해. 정말로. 근데 그거를 찍어 놓은 걸 봤는데 진짜 오해의 소지가 있더라고. 계속 막 오해를 하셨더라고요. 어머. 언니 이게 어떻게 된 일이야? 하면서 언니는 엄마는 계속 웃고 계시고 신랑 어머님은 계속 눈물을 흘리고 계셨다서 그 영상을 봤는데 저도 좀 마음이 안 좋은 거예요. 그래서 물어봤더니 이제 어머님께서 누나도 시집 보내고 아들도 장가를 보내고 자기 소임이 다 끝난 것 같아서 좀 아쉬움도 있고 그리고 사실 어머님이 20살에 결혼하셨거든요. 일찍 결혼하시다 보니까 그 나이 때 생각도 나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 모든 게 스쳐 지나가다 보니까 너무 이 감정이 하필 그 타이밍에 소임을 끝내시니까 후련해서 그러시는 거죠? 네, 그래서 좀 저희 부모님은 계속 웃고 있고 고마워. 계속 그 눈빛으로 고마워. 너무 좋아. 너무 좋아. 고마워요. 하지만 미안해요. 그리고 사랑해요. 호두했다는 마음 처음 들었어요. 감사해요. 두 분 다이어트 뭐 다이어트 관련된 에피소드 있는 것 같던데. 제가 제일 그 친구 좋아하는 게 뭐냐면 사실 개그우먼들은 좀 지루한 남자를 못 만나지 않나요? 맞아. 재밌어야 돼 또. 네. 정말. 네.
근데 이제 제이슨 씨가 그게 만나다 보니까 개그맨보다 더 웃기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센스가 맞다 보니까 제가 더 호감을 느꼈어요. 사실 웨딩드레스 입은 날 신랑이랑 같이 가잖아요. 그래서 그게 있어요. 커튼 딱 걷으면 밖에서 신랑님 이제 신부님 나오십니다. 그럼 그럼. 드라마에서 드라마에서 보면 막 처음 본 그 막 그 영롱한 눈빛 있잖아. 이런 거. 저 여자가 내 여자라니. 와 자기야 너무 예쁘다. 대부분 이제 이런 거는 한 번에 안 보잖아요. 이렇게, 근데 사실 이렇게 그때 보세요. 어. 그럼 그 다음 거 입고 나오면 또 다른 리액션 해야 되고. 아 리액션도 계속 바꿔야 되는구나. 이게 천사를 본 것 같지. 그거 하라고 나가십니다. 맞아, 하는 맞아. 거예요. 그렇지, 그렇지. 근데 그때 저도 이제 정돈되지 않았어요. 사실 살이 그때까지 이제 빠지지 않아서 좀 정돈되지 않아서 좀 민망했어요. 살짝. 정돈되지. 이런 살들이 자리 잡지 않은 거지. 그렇죠. 그치만 그래도 당당하게. 얼굴 너무 들지 마. 이날에 컴플렉스하면서 계속 이거 110볼트인 줄 알았어. 충전됩니다. 그래서 딱 했는데 열리자마자 갑자기 와 예쁘다 아니라 열리자마자 으악 팔뚝 으악 그러니까 약간 재미로 웃기려고. 근데 이제 다 재밌게 웃어. 근데 그 옆에 있는 이모들이 터진 게 전 더 기분이 나. 이모들은 참고 있었구나. 설마 이모들. 아우 신랑 왜 그래 이게 아니라 이모들이 신랑이 의학하니까 아, 그 현실로 의학 이러면서 하는데 근데 그게 기분 나쁜 게 아니라 아, 저 정도 센스 있는 남자랑 진짜 사니까 너무 즐겁다라는 생각이 딱 들고 좋게 포장하는 게 아니라 진짜 즐거워. 진짜 야 되게 긍정적이다. 진짜 긍정적이에요. 재밌었어. 너무 재밌지 않아요? 그때 만약에 예쁘다 이랬으면 됐어 다시 얘기해 막 이랬을 것 같아요. 식상해 이랬을 것 같은데 의학하니까 몇 번 갈아입었어? 네 번 입었는데 마지막 번에는 안 계시더라고요. 나가십니다. 진짜 나가셨어. 골라줘야 되지 않아? 골라주는 거 아니야? 짜다. 그러니까 어, 센스 있네. 그래갖고 그 제일 이슈된 메머드라고 해. 에머 무슨 멀메이드. 멀메이드. 어. 메머드. 이거 잠깐만. 비가 시네 이거. 이거 메머드 지금 되게 나빴던 거 알아? 메머드라고 하는데 아 메머드. 팔뚝 아 으악. 으악. 우리가 나빴다. 으악. 메머드 하는데 아무도 그냥. 왜 이렇게 웃겨. 패션 용어 으악. 그거 입었을 때는 의학 안 하더라고요. 응. 너무 예쁘다. 딱 그 스타일이다. 그래서 그거를 딱 입으라고 해가지고 근데 그게 이슈가 엄청 이슈화 된 거예요. 그러니까 디자이너도 보니까 아 그래서 그 옷으로 웨딩 촬영을 했구나. 네. 아 그리고 투타투타 되니까 지금도 계속 못 짜고 있어요. 예. 근데 개그 코드가 안 맞으면 연애하기 힘들고 결혼하기 힘들다는 얘기는 전 태어나서 처음 진짜 오래 많이 들었어. 너무 잘생겼으면 너무 잘생겼으면 그래도 일단 그러면 이제 알려주지 개그를. 이렇게 한번 쳐볼래? 근데 못 배워. 이렇게 한번 쳐볼래 했는데 아니면 아 좀 안녕 이렇게 한번 쳐볼래? 어, 알려주긴 해요. 너무 잘생기면 솔직히 아깝잖아. 또 아쉽고 알려줘. 진짜 웃기다. 자 그러면 우리 현희 누나 거 한번 볼게요 먼저. 네. 저는 약간 연애에 관한 건데 이제 야, 연애. 많이 좋아요. 들어봤을 텐데 저는 좀 다른 식으로 풀이를 했어요. 그 흔히 이제 똥차 가고 벤츠 온다. 근데 이제 이거를 제 식대로 좀 풀이를 해봤어요. 약간 어떤 비유하자면 솔직히 똥차 같은 경우에는 만약 엔진이 고장나면 엔진을 수리하다고 탈 수도 있는 거고 그치. 브레이크가 고장나면 브레이크만 해서 고장날 수 있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다 보니까 저의 어떤 단점이라든지 그 사람의 단점을 경험하니까 딱 좋은 사람, 좋은 차가 나타났을 때 그거에 대한 제가 차주가 될 수 있는 딱 그게 완성이 되는 느낌이 좀 들었어요. 동성이건 이성이건 많은 사람을 만나면서 이 사람이 성숙해지고 그리고 깨닫고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다듬어지더라고요. 그치 그치. 아주 좋은 또 나름 철학이야. 그동안에 이제 갑자기 눈물이 나네요. 그동안 만났던 사람. 어떤 사람들을 만난 거예요? 좀 물질적인 그러니까 사람이었어요, 약간. 그래서 좋은 선물 사주고 선물도 싶고. 사주고. 네, 그래서 저는 머리부터 발끝까지 제가 원하는 풋세팅 해주고 그리고 이제 레드로 잘 됐을 때는 해외여행을 한 다섯 군데를 제가 거의 제 돈으로. 근데 남편도 지금 아는 얘기. 알아요, 다 알아요. 해외여행을 막 갔다고 하니까. 그리고 또 이런 얘기를 해야 또 제가 또 있어 보이죠, 약간 좀. 약간 좀. 그렇게 했는데
나중에 돌아오는 거는 다 뭐냐면 누가 해달라고 그랬어. 그러니까 안 그래도 되는데 그치, 사실은. 그치. 근데 그걸 일깨워준 게 솔직히 제이슨을 만나면서 너무 슬프기도 한 얘기지만 좋아하면 진짜 남자가 시간과 돈을 쓰는구나라는 거를 좀 많이 느꼈어요, 진짜. 그래서 누나는 자꾸 뭘 하려고 하지 말라고. 그냥 사람 많이 사랑하네. 누나는 뭘 해주고 싶은 여자다, 보호보호 이렇게 여자인데 왜 자꾸 내가 계산할게. 그리고 막 무슨 일을 만들려고 하니까 그런 부분을 처음 일깨워준 좋은 사람을 만난 것 같아. 또 그런 시간이 있기 때문에. 내 남자로 만든 비결이 있어요? 이게 또 약간 저만의 또 노하우일 수도 있는데 근데 남자는 동물 굉장히 단순해요. 그러니까 제가 생각했어요. 그놈이다. 표정이 너무 신기한 거예요. 굉장히 단순해요. 제 일정. 그래서 흔히 이제 내가 원하는 답을 얻고 싶을 때는 저랑 끝으로 몰면 되거든요. 남자는 yes or no예요. 항상 그 친구한테 뭐라고 그랬냐면 있으나 인테리어 끝나면 이제 너랑 나랑 못 보겠다. 먼저 쳐버리는 거야. 제가 왜 못 봐요? 못 보지. 너랑 나랑 같은 분야도 아니고. 그래도 가끔 밥 먹으면서 보면 되죠. 아니, 난 바빠. 남자예요. 그러고 나서 더 이상 얘기하면 안 돼. 그건 더 구차한 변명인 거죠. 그래서 또 멋있게 운전하고 간 거지. 그러면 뭐지? 그 남자는 이제 그다음부터 생각을 하게 되죠. 이 누나가 이런 얘기를 처음에 왜 했을까부터 진짜 못 보면 어떡하지? 이렇게 잘 맞는 누나를 그러면서 정말 제가 원하는 답처럼 이틀 뒤에 갑자기 화분에 물 주다 생각나서 전화가 온 거지. 그러면서 그거에 대해 뾰족하게 생각하다 보니까 봐봐요, 우리는 일을 못하면 어떻게 안 사귀면 못 만나는 사이가 되는 거야. 그치. 그러다 보니까 고백을 하고 만나고 결혼까지 간 거죠. 그러니까 그게 벼랑 끝으로 뭐. 저는 개그맨 선배님도 많이 놀리잖아요. 너 못생겼어 못생겼어 그러면 다른 후배들은 막 울고 있는데 저는 맞아, 더 못생겨질 거야. 그러면 집에 가서 생각이 난대요. 전화가 온대요. 그렇게 답답하게 어디서 나오냐고. 맞아. 아니 왜냐면 누나가 말한 것 중에 그렇겠다 싶은 게 그냥 이제 촬영 끝나서 나도 예를 들어 이제 뭐 볼일 없겠네 생각은 하고 있는데 상대방이 먼저 우리 이제 못 봐 이래버리면 괜히 극단적으로 가는 거지. 남자는 약간 사실상 우리나라 그 주입식 교육도 사실 연애도 접목시켜도 너무 좋은 게 왜냐면 여행을 되게 좋아하더라고요. 저도 세계 여행 꿈이거든요. 너랑 나랑 여행 다니면 얼마나 좋겠니? 툭툭툭 여기까지만 할게요. 그래야 다음에 만났을 때 또 내가 얘기해 줄 건덕지가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런 거는 진짜 근데 이거는 내 얘기만 들었으면 소연 언니도 씨 갔었어요. 제가 언니한테 조언 하면 언니가 됐어 안 들을 거야 이러는데 그래서 이거는 영희가 이제 제가 결혼한 걸 보고 언니 말 믿겠다. 언니가 하라는 대로 하겠다 이렇게. 아 근데 봐봐, 또 오잖아. 어떻게 의자로 이렇게 의자 좀 빼고 근데 제이슨 그분은 어떤 걸 해줬어요? 그래서 그 친구가 저를 유심히 보더니 누나 이때까지 받았던 선물 쭉 얘기해봐서 다 얘기했어요. 오케이. 근데 갑자기 생일 당일날 이제 오기로 했는데 욕조에 푸는 거 있잖아요. 입욕제. 입욕제 그거 써 이러길래 야. 표정 좀 재봐. 왜냐면 고작 이때까지 받아보지 못한 선물 해줬다는 게 입욕제 선물할 거면 사오지도 막 이랬어요. 근데 알고 봤더니 그 입욕제 안에 반지를 넣으려고 장난 아니다. 완전 저는 그래가지고 멋있다. 그때 그 반지를 봤는데 직접 자기가 공예로 반지를 만들어줬단 말이에요. 누군가가 나를 위해서 그런 시간과 정성을 쏟았다는 그렇지. 살 수도 없는 말이에요. 네, 보는데 처음 느꼈던 감정이었던. 그래서 이제 저한테 스페인 여행을 갔다 와서 너무 선물 해주고 싶더래요. 뭘 해줘, 가방을 해주고 뭘 해주고 하다가 이 누나는 감성적인 부분, 그런 부분이 전혀 채워지지 않는 여자라서 사진을 찍었던 걸 사진첩으로 선물을 받았어요. 사진첩. 근데 인생에서 처음 받아온 거거든요. 내 추억을 여기에 담아줬다는 게 갑자기 너무 눈물이 나는 거여서 근데 그 감정을 잊을 수가 없어요. 여기가 확 채워지는 느낌? 그러니까 허했던 마음이 갑자기 확 여기 채워진 느낌이 들더라고요. 사실 그때 인터뷰를 하는데 작가님도 약간 못 믿는 눈치시더라고요. 갖고 올 수 있냐 그래서 약간 증거 자료처럼. 근데 진짜 이 두 권을 선물 받았어요. 최초 공개입니다. 만들어준 사진처럼. 네, 1권 이거 이렇게 도시 또 바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야 장난 아니다. 이걸, 아니 화분에 책이다, 그냥. 그리고 사진을 너무 잘 찍어요.
이거 다 사진 직접 셀렉하고 배치하고. 누나 화장 안 한 게 훨씬 낫다. 누군가가 찍어주냐에 따라 예쁘게 나온다고 하는데 그 네. 친구가 찍어줄 때 제일 예쁘게 언니 나와. 사랑하는 사람이 사랑하는 사람을 찍으면 맞아. 진짜 예쁘게 나온다. 예쁜 모습을 맞아. 그 사람은 아니까. 이분 현직 분이에요? 이분 이렇게 앉아 있어요? 이게. 저희 엄마가 이거 보셨거든요. 근데 엄마가 봐도 계속 고마워요. 그래서 보셨어요. 아 진짜 사랑한다 진짜.